네, 반갑습니다. 오늘 먹을 거는 일단 돈가스. 얘는 피자 돈가스. 얘는 피자 돈가스. 얘는 돈가스. 얘는 왕돈가스예요. 왕돈가스고, 그리고 얘는 생선가스. 이렇게 있고, 여기는 까르보나라, 베이컨 까르보나라랑 얘는 뭐죠? 그 치즈 오븐 스파게티 그런 거 있고, 얘는 이렇게 유부 우동. 자, 일단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이런 거 드실 때는 샐러드 먼저 이렇게 싹 드셔야지 속이 편하. 활장님, 50개 감사합니다. 이건 다 해서 가격은 38,000원이요. 와, 집에도 이런 거 처음 먹네요. 와, 이런 되게 잘 차려진 건 처음 먹어요. 안에 쑥도 들어있고. 은연이 33개 고마워요. 이거 지점은 이게 전국 체인점인지 아니면 저희 동네인지 뭔지 몰라갖고. 아, 크리사님, 380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38,000원이라니까.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크리스티아님, 맛있게 정말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얘는 치즈 네, 치즈 오븐이에요. 먹방 조합원님 11개 고마워요. 그 뿡뿡빵삥삥님 3개 감사합니다. 자, 보시면은 다시 한번 치즈 오븐 치즈가 네, 이렇게 있죠. 일단 왕돈가스. 와, 잘라주시기 싫으셨나? 이렇게 특먹 친구들. 내내 뒤에는 부먹으로 해먹고. 앞에는 찍먹으로 먹을게요. 그리고 얘는 생선가스인데, 얘는 이 하얀색 소스. 소스 하나 더 있어요. 타르타르. 그쵸, 첫 끼. 저 일어난 지 1시간 정도 됐나, 이제? 일어나서 씻고, 바로 5분, 10분 만에 방송 키고. 와, 고기 정말 두꺼워요. 그쵸? 케미 잘못 잡는데 고기가 두꺼워요. 유부랑 우동이랑 이렇게 안에 어묵도 있고.
하얀색 또뚜님 중계방 한개 감사합니다. 또 띵땡 뚱뚱띵님 한개 고마워요. 자 이번에 와 뜨겁다. 이 스파게티 한 입. 와. 네, 다 해서 38,000원이요. 아니, 더안 나가요. 딱 38,000원이에요. 제가 계산을 38,000원을 했어요. 보시면은, 피자 돈까스인데, 와. 잘 묵네님 한 개, 중계방에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활장님, 아, 중계방에 계시네요. 이따가 끝나고 바로 킥뷰 보내드릴게요. 활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활장님, 고마워요. 이분은 맨날 먹방만, 웬만 하면은 먹방만 해요. 벤찌님한테 별풍 쏠라다가 킥뷰 샀어요. 어우, 잘했어요. 그게 나아요, 일단. 그렇게 해서 채팅 자주 하고 친해지는 게 더 낫죠. 이번에는 베이컨 까르보나라. 보시면 베이컨 보이시죠? 네, 지금 방이 어두운 거는 밖에 날씨가 어두운 탓도 있어요. 27 사단님 한 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운동할 때는 비가 오다가 안 왔어요. 새벽에. 홍구 풀발기님 한개 팬클럽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우리 본지 한 12시간 지났는데 거의 12시간 만에 또 보네요. 그쵸, 이런 날 데이트하면 좋죠. 저 이런 날씨 좀 개인적으로 좋아요. 이렇게 어두침침한 날씨. 영국 날씨. 영국이 흐린 날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영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번에는 조금 이렇게 눅눅해진 돈가스. 맨 처음 피자 돈가스에다가 스파게티 돌돌 말아 먹으면 개맛이에요? 개맛이라고요? 이걸로 그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금방 불네요. 얘는 되게 그게 많은데. 아, 이게 피자니까. 피자 생겼으니까 여기다가 한번. 새끈간장님 5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배추님 또한개 고마워요. 맛있어. 그리고 이거 엑기스 알죠? 아, 저 조만간 이태원에서 한번 야외 방송 하려고요. 야방. 날씨 좋을 때 그냥 이태원에 캠 빌려갖고 돌아다니면서 할 거예요. 이태원 너무 가고 싶어. 이거 치즈 덩어리. 엑기스, 진짜 위에 막싹 걷어낸 거. 얘네 껴 먹어야지. 이태원 가서 그거 먹고 싶어요. 마이주스. 마이주스 라지 사이즈로 그 음료수 3개 넣어갖고. 먹을 거야. 벤치님 생선가스에 까르보나라 어때요? 한번 먹어볼게요. 마이주스 그게 되게 건강 음료인데. 이태원 치니까 그게 딱 나오더라고요. 텀블러도 준대요, 그 보틀. 그래서 너무 궁금해요. 이태원 주말에 가면 해림 아무데도 못 가면 사람 많아서. 아, 저 이태원 길을 모르니까 어떡하지? 방송 키고 하면 님들이 말려주시겠죠? 어딜로 가요, 어딜로 가요. 그런 거. 뒤에 흑형. 그런 것들. 이번엔 생선가스에 까르보나라. 와, 여기는 마늘 향도 정말 진해요. 좋다. 이제 이태원 한번 갔는데 홍석천 씨 봤어요. 하긴 그 무슨 마이 식당 되게 많다며요. 홍석천 씨가 하는 식당이. 아유, 활짝님 또 중계방에서 100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100분에 다 떨어졌는데 앞으로 이렇게 충전하실 생각이면은 하시지 말고 퀵뷰 먼저 사세요. 400원인가 700원만 더 하시면은 퀵뷰 3달치 사실 수 있으니까 이따 오세요. 이태원 클럽은 되게 자유로울 것 같아요. 그냥 정말로 춤추러 오신 분들의 막 모임 같은 거. 화장님 다시 한번 뵐게. 어이구야. 예, 활짝 님 감사합니다. 이따가 바로 보내드릴게요. 춤은 많이 안 춰요, 이태원이? 이태원은 막 되게 그 각진 춤이 아니라 리듬 타는 춤, 흑형들 춤. 너가 좋탕님 한계 팬클럽 가입 고마워요. 벤진 까르보나라가 크림 스파게티와 가깝나요? 뭐 도친 개찐이에요? 흰 소스요? 라면 최고 8개까지 먹어봤고, 별풍선 100개 안 싸줘도 돼요. 괜찮아요. 흑형이라고 하면 안 된대요. 흑인 비하 말이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흑인 형인데 어떻게 해요? 그냥. 아, 그런 뜻이 있었구나. 뭐라 부르지? 아들님, 안녕하세요. 맞아.
아, 어그로예요? 나쁜 놈. 생선가스는 정말 부드럽네요. 안대영님 팬클럽 가입한 게 고마워요. 그리고 꽃님님 스티커 감사합니다. 저희 벤츠님 궁금한 게 있는데, 많이 먹으면은 배안 아파야 돼. 우리 1층은 딱 채팅만 봐도 되게 그, 뭐 중고딩이죠? 벤츠님 개 궁금한 게 있는데, 그렇게 먹으면 배돼지가 뭐예요? 배돼지가. 윙크님 760개 감사합니다. 이게 혹시 38,000원이니까 더블? 아, 감사합니다. 정글백만님 스티커 고마워요. 같이 먹어요. 내 것까지. 아, 더 쉽게. 러빈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거 좋아하니 오국에 감사합니다. 오국 잘 먹어라. 오국 감사합니다. 민크님 감사합니다. 라면 8개 먹으면 배탈은 안 나는데, 저는 정말로 타고난 위장인 것 같아요. 까르보나라 토마토 섞어서 로제 파스타로 먹어주세요. 두개 섞으면 로제 파스타가 돼요, 이게? 라산 패터슨이 10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뭐 하는 새끼요? 맨날 처먹어 이러는데, 그럼 운동선수한테, 씨, 운동한다고 욕해요? 친구는? 운동선수들이랑 저랑 공통점이자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운동선수들은 운동을 하려고 드시잖아요. 저는 먹으려고 운동해요. 같은 맥락이긴 한데, 그것이 알고 섰다님 1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오국에 읽었어요. 운동선수들과 저와의 그, 같은 맥락인데 한끗 차이가 있긴 있더라고요. 13비 죽인다. 이만개 팬클로 가기 감사합니다. 왜 갑자기 화가 났어요? 이유를 말해봐요. 뭐야, 마라톤 선수들이나 그런 분들 보면은 몸이 체격이 크지가 않으세요. 이렇게 섞으면 로제 그게 되나? 뭐 색깔은 살짝, 됐네? 아니야. 로젠 아니에요. 로젠 아닙니다. 돈가스 버프 받아야 되겠다. 돈가스에다가 소스 푹 찍어서 버프 좀 받을게요. 색은 비슷하니까 뭘 그래요. 얘는 그 돈가스 먹을 때그 국.
벤진이 살좀 찐다. 그쵸. 삼척이면 많이 쪘죠. 저도 지금 알았는데, 옛날 녹방 보면, 와, 제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얼굴이 막, 고라 있더라고요. 그게 진짜 집도 안 하면 개고생인 것 같아요. 그때 보니까, 아우, 쌤, 대박나라님, 또 100개 감사합니다. 42년생.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처마한데 여기 뭐가 재밌음? 재미없는데, 그게 재미죠. 진저푸우님도 100개의 팬클럽 가입 확인한 게 고맙습니다. 진저푸우님 100개 팬클럽 가입 확인하게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굳이 제 방은 재미를 추가하러 오신 분들보다는 그냥 배고프신 분들,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메뉴를 추천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방송 재미지네님 2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방송국 오시면은, 게시판에 이런 게 있거든요. 님들 사진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그냥, 몰라, 방송국을 조금 활성화 시키려고 지금, 님들이 뭐 오늘 저녁이나 그런 거 드신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뭐 올리고 얘기하고 그러는 게시판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이름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티님 팬클럽 가입한 게 고마워요. 면이 아니라 꼬무줄. 님들 먹방 괜찮다. 님들 먹방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 여기는 별풍 좀 받았다고 안 날뛰어도 좀, 날뛰어도 욕먹어요. 아니, 욕하실 분들은 제가 뭘 해도 욕을 하시니까 뭐, 하던 대로 해야지. 아니, 여기서 먹은 만큼 그렇게 화장실은 안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 먹으면은, 제가 막 엄청 어마어마하게 가서 신의 계시를 받아야 되는데 막 운동하고 하니까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리액션 없는 건 초심 잃지 않을. 네. 그건 진짜 이런 거는 운동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네, 리액션이 없는 게 또 보기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다른 리액션 큰 방에서 오신 분들은 별풍선이 막 뭐 몇백 개 터지고 하면은, 개새끼 왜 별풍선 먹고 아무것도 아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피자 돈가스 느낌이 피자를 먹는데 그 도우가 돈가스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피자 이렇게 싹 먹는데 도우가 피자, 아 돈가스. 활장님 중계방에서 다짐은 300개 배포나 감사합니다. 아까도 이렇게 막 계속 100개 쏴주시고 이번에는 활장님 300개 감사합니다. 진저분이 6424 감사합니다. 뭐지? 아, 64개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순간 정신이 조금 났나 봐요. 타비제이분 발언하셔도 되는데, 뭐 막, 욕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타비제이분을 발언하실 때 뭐, 비룡형이면은, 비룡님 이런 식으로. 코트 형님이면 뭐 코트님 뭐 이런 식. 맞아, 이런 거 있어서 이거 제가 건의해볼게요. 본방으로 소환. 그런 거 한번 있나 물어볼. 그런 거 이렇게 한번 업데이트 될때 해줄 수 있냐고 한번 아프리카에다가 건의해볼게요. 그게 배비 게시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다가는 그냥 무슨 글이든 다 건의해도 돼요. 아프리카 관계자분들도 BJ들이 뭐좀 불편한 상황이나 그런 거 있으면은 빨리빨리 말해주기를 바라시고.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냥 그 비제이가 소환하면은 뭐 초콜릿이나 그런 거 쓰게 해서 하면 되지. 이제 밥버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밥버거 너무. 나인데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보라씨, 93년 5월 20, 5월 생인 보라씨 감사합니다. 너인 거 알아요. 100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는 초콜릿은 거의 잘안 읽고 별풍선이나 스티커 쏴주시는 건다 말해요. 근데 예전에는 한 개나 두개다 이런 것도 화면에 보여드렸는데 그렇게 하니까 먹방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조금 이렇게 나름 조절하고 있어요. 옛날에 비해서. 막말로 악한맘 먹고 한 개씩 100번 쏘시면은 그거는 거의 다막 그거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처먹다라는 말은 어감이 안 좋죠? 미니미님 또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닉네임 바꾸고 오늘 처음 오시는데, 미니미. 100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내가 안 까먹는다고 했죠? 카톡으로 그 미니미님이 별풍선 쐈는데, 친동생이 그걸 보셨대요. 아, 이 얘기하면 또 걸리는 거 아니야? 또 바꿔야 되겠다. 어떡해요. 그래갖고 아 창피해갖고 바꾸셨다고.
혹시 또 걸리면 말해요. 다음에 뭘로 바꿀지 한번 같이 또 회의를 해봅시다. 저기 별상자 이쁘다 확실히 뒤에 뭘 해놓으니까 보는 사람이 좀 아우 감사합니다. 뒤에다가 뭘 하려고 했는데 그 옥션이나 그런 데서 막 파는 거 있잖아요. 너무 흔하게 파는 거는 안 하려고 하고 조금 독특한 걸로 하려고 쇼핑몰 사이트 이것저것 되게 특이한 데 많이 찾아봐요. 공구나. 진 예쁜 거 발견하면 카톡으로 하고 그럼요. 알려주시면은 제가 감사하죠. 무지가 뭐예요? 벤진이 머리 왜 저래? 개새끼 내 모자 쓴다. 이제. 아, 어때요? 머리를 제가 빨리 기를게요. 빨리 머리 좀 기르게 도와주세요. 카톡으로 예, 좋은 것 좀 보내주세요. 야동은 너무 용량이 크니까 사진 근데 진짜 가끔씩 정말로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남자 딱 보내는 나이가 이래요. 조금 어린 남자친구들 아니면은 나이 뭐 저랑 또래인 성인인 여자 친구들 아 활장님 제가 갈까요? 제가 중계방 갈까요 지금? 아니 너무 늦어갖고 일단 진저분이 또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그 킥뷰를 모르셔서 못 쓰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진저분이 100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마무리는 이런 국물 살짝 남은 걸로. 아, 민크님이 벤지야 또 먹어라고. 아 380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 민크님 별풍선 380개 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민크님의 별풍을 받은과 동시에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 맛있게 정말 잘 먹었습니다. 오늘 주말인데 혹시 오후에 나가시거나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안녕.